이렇게 나오니까 기분 좋지 않아? 맞아, 맞아. 여기 저기 승현이 집이랑 가까운 데인데? 아, 무슨 밖에까지 나와줘 그런 생각을 해. 할머니, 저희 케이스 완전 많다. 저 구경하러 가자. 응? 할머니도 케이스 바꿔줄까? 할머니 케이스 안 꼈잖아, 맨날. 아, 핸드폰 케이스. 할머니 뭐가 좋아? 뭐가 마음에 들어? 할머니는 저기 빨간 게 좋은 것 같아. 빨간 색깔이. 빨간 색깔? 응. 할머니 빨간 색깔 안 좋아하잖아. 응? 나도 아빠랑 똑같이 해줘. 아, 아 됐어. 아, 승현 씨가. 다른 데 가자, 다른 데 가자. 아, 무슨 말을 못 하겠네. 빨간색을 보면 승현 씨 생각만 나는 거예요. 어쩌면 좋아. 옷? 어, 할머니. 응? 할머니 목폴라 되게 많이 입잖아. 어, 그러네. 가격도 싸고 컬러도 되게 많아. 어, 진짜 우와. 싸다. 이런 거 저기 뭐야. 응? 이거 승현이 입어도 되니까. 또 아, 승현이 이런 거 좋아하는데. 아, 이거 여자 옷이야, 할머니. 아니야, 승현이 말라서 이런 거 잘 어울려. 할머니 옷마다니까 왜 자꾸 까만 아빠 옷을 보는 거야. 나 할머니 건 없어. 승현이 사다 주면 좋겠다. 그렇게 승현이가 제 목숨 같아요. 남달라요. 그동안 승현이랑 저랑 이제 지내온 세월이 있잖아요. 근데 좀 안 좋은 일도 있었고 둘이 좀 고통스러웠었어요, 그동안. 그리고 승현이가 표현을 못할 뿐이지 속은 많이 깊거든요. 그래서 제가 좀 많이 의지가 됐던 것 같아요. 하긴 승현 씨가 워낙 우여곡절이 많았잖아요. 학교 졸업하고 회사에 취직하고 또 결혼할 때 이제 딱 결혼해서 그랬으면 좀 덜했을 텐데 아유, 좀 파란만장했으니까. 옥탑방에서 10년 그러니까, 있었지. 그러니까 더 어머님 심정도 이해는 된다. 그럼요.